저 며칠 동안 이제 집안일도 좀 하고 청소하고 또 저를 충전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선희 네. 언니는 그냥 오직 이재미더라고요. 보니까 예 네. 어디 뭐 진짜 그 송년길 집회했다 해도 거기 가까워도 거기도 안 가고 네 오직 이재미 여기 있는데 여기 응원하시거든요. 언제 불러? 네. 올리 이재명입니다. 올리 이재명. 예, 너무 감사드리고. 더워서 더위 어떻게 지내시나요? 청구대가? 날이 무척 덥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 진짜 잘 챙겨야 되고 저도요. 뜨거운 대낮에는 웬만하면은 다니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내 건강, 마이셀프, 내가 내 자신을 케어하는 시대에 우리 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함께 화이팅 해야 됩니다. 잘 드셔야 되고요. 충전한 후식도 취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내 건강 나밖에 없어요. 자식도 부모도 남편도 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우리가 이재명 정말 이렇게 지지하는 것은 그분의 철학과 그분의 실천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그 정책과 하나하나 우리 이번에 22대 총선에 왜 이겼습니까? 우리가 이재명을 몰랐지만은 이제 그 하나하나 실현하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저 나이 많아요. 이제 간병비도 의료화가 된대. 이렇게 좋은 세상 왔어. 솔직히 우리 가면 병원비는 많이 안 들어.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. 근데 간병비는 배보다 배꼽이 커. 그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이 환자들을 케어할 때 제일 비싼 게 간병비야. 그렇지 노인들 이제 밥상도 챙겨주시지. 그리고 또 모든 거에 우리 이재명 당대표는 그 실천을 하시는 분이잖아. 그리고 이번에 22대 진짜 22 국회는 21대하고 완전히 디퍼런스야. 너무너무 차원이 틀리고 레벨이 틀려.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국회의원들이 진짜 모든 거에 착 팩트가 그리고 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. 그래서 이번 22대 우리 21에 하지 못했던 거 22의 국회의원들 민생 지원 당론으로 정한 거 그거하고 최상병 그 특검법 수명이 이거 발의시켜야 됩니다.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많이 지지하고요. 통과시켰고요. 그거 통과시켰고 네네. 오늘 그 최상병 최해병이라고 하는데 자꾸 최상병으로 나와서 그냥 최상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해병대원. 네, 최상병 오늘 청문회 있어요. 네. 아 청문회 맞아요. 네, 청문회 있어요. 네. 네, 아이고 늘 감사드리고 건강관리 잘해서 이젠 꼭 이 22대 국회에서 마음껏 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 될 수 있도록 화이팅!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네. 비행기도 뜨는 시간이 있어요. 차도 네. 시동을 걸잖아요. 이제 우리 11개 상임위를 다 갖고 왔잖아. 이렇게 네. 남았는데 모르시는 분들 자꾸 의원식 뭐 사퇴하라. 그거는 네. 미음 지읒 같아요. 자꾸 그렇게 네.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니면 법대로 다수결대로 민주주의의 원칙대로 할 거니까 너무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. 의원식 화이팅! 화이팅! 부장님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네, 일부 세력이라고